주현주씨. 네. 멀쩡한 정신인 지배인님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해줘서 고맙네요. 이파리도 꽃잎도 다 속 시원하게 떨어져서 아주 추레래. 한데 비 맞은 멍멍이 같은 녀석까지 쭈그러져 있으니까 아주 꼴사납고 보기 좋네. 들어가. 옮기자. 사장님, 들어왔습니다. 가자. 저 사람 몸에 들어온 김에 나가서 좀만 놀다 오면 안 될까요? 나와. 아, 나가기 싫은데. 사장님, 아, 사장님. 나와! 아프겠다. 가. 가. 다들 고마웠어. 고생했소이다. 먼저 가서 미안하오. 70년을 지냈는데도 아직이야 이 녀석은.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걸 알았어. 보기 싫은 놈을 매일 봐야 한다는 거. 너무 짜친 거짓말과 잘못들이 너무 많아서 말하는 사람을 열나치게 만드는 거! 아, 뭐 싸우고 싶어요? 어떻게 싸울 건데요, 신입이? 일단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뭐? 싸움은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상대가 강할 때는요? 강하기를... 어? 대리밖에 안 되는 사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해서. 진짜 싸우는 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싸움은 선빵이야. 까짓거 그만둘 각오하면 되는 거라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섬유일팀 성준식 대리는 유부녀인 청솔섬유 이경선 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사 바랍니다. 뒷돈을 받지 그랬냐. 그럼 내가 찌르기라도 쉽지. 그것도 사생활이라고. 장그레 씨가 남을 만한 사람이고 꼭 남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그러게요. 장그레 씨를 위해 PT를 할 수도 없고 대학 때처럼 대접을 붙일 수도 없고 드라마처럼 이 사람들한테 몰려가서 읍소할 수도 없는 거고. 왜 안 돼? 가면 되지. 가서 말하고 설득하고 부탁하고 울고 그러면 왜 안 돼?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건 순식간이면서 제대로 보는 건 왜 이렇게 인색하고 어려워? 아, 어디 가요? 뭐라도 해봐야지. 하다못해 나 병신 만든 그 방법이라도 매달려볼래. 제대로 대답 안 해요? 나 아직 아프단 말이에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 예, 언니, 이제. 나 아직 안떤다 모른다고 했었어야지. 은혜야? 아, 뭐 쪽팔리게 왜 자꾸 따라와? 졸로 좀 가! 아, 왜 나한테 자꾸 생각해, 얘가? 아유, 진짜. 야! 아! 어머, 형사님! 아니, 왜 그러세요? 봐. 니네 엄마 팔 어디 있는지 보라고. 자식한테 쪽팔리던 소리 들으면서 니네 엄마 뭐하고 있는지 보라고! 그쪽 서장이 입 다물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들이받으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고 그럼 복잡해집니다. 사건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들이받아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애 하나 때문에 또 새로운 수사관 찾기는 세상 귀찮다 이겁니까? 얘가 뭐랬는지 알아요? 지 할머니한테만 말하지 말래요. 나는 당한 사람도 당한 사람이지만 내가 매일 보는 동료들이 어? 내 옆에 완전 보통 사람들이 이러는 게 난 이게 더 안 돼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저 사람들이 죄다 처음부터 잔인하고 악마여서 저러겠어요? 하다 보니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 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누구 하나만 제대로 부릅뜨고 짖어주면 바꿀 수 있어. 아, 사 먹는 거 못 먹겠어요, 진짜. 아, 질려. 어떡하나. 어머니. 저 집밥 좀 먹게 해주실래요? 여기서? 여기에요. 죄송하지만 아, 제가 들어드릴게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벌열쇠 여기요. 아, 저 오늘 늦으니까 제법은 하지 마세요. 딱 게요.